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애써 말 걸지 않아도 대화가 끊이지 않는 법. 애써 말 걸지 않아도 대화가 끊이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기무라 다카시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8월 31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00쪽으로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 기무라 다카시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인간관계 컨설팅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로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부터 연애, 결혼, 직장 고민까지 1만 명이 넘는 내담자를 만나면서 인간관계에 관한 수많은 상담을 해왔다고 합니다. 누구와 만나도 편안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유명인 전문 인터뷰어, 연애 컨설턴트, 텔레비전 프로그램 패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뭔가 굉장히 실용적인 책입니다. 굉장히 그 두께도 얇지만 정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아기처럼 행동하면 상대가 말을 걸어온다. 두 번째, 좋은 인사를 하는 법. 세 번째, 네 플러스 한 문장 대답법이면 실패가 없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6쪽입니다. 아기처럼 행동하면 상대가 말을 걸어온다. 아기는 말을 걸어보고 싶게 만드는 다섯 가지 특징, 이른바 5S를 갖춘 전형적인 예이다. 5S란 스마일, 미소, 아기 특유의 웃음, 밝은 표정, 사이트, 눈빛,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빛, 살루트인가요? 네, 인사, 깜찍한 배꼽 인사, 귀여운 고갯짓, 스킨십, 접촉, 악수, 서슴없이 어른의 어깨에 기대는 몸짓, 사인, 신호,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태도, 손을 뻗는 등 무언의 신호. 이 요소들은 상대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게 만든다. 상대가 나한테 뭔가 말을 하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데는 다섯 가지 S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섯 가지 S라는 것은 이제 미소, 눈빛, 인사, 접촉, 신호, 이 다섯 가지인데 써놓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로 확인은 굉장히 어렵죠. 아기 특유의 웃음, 밝은 표정을 성인이 짓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빛,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빛. 그래도 이거는 네, 저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인사, 깜찍한 배꼽 인사. 이거 지금 참 어렵죠. 네. 귀여운 고갯짓.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스킨십, 뭐 악수라든지 서슴없이 어른의 어깨에 기대는 몸짓. 이것도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성추행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서슴없이 어른의 어깨에 기댄다 몸을 이러면 이제 스킨십이 너무 서슴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뭐 이런 약간 정도를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의 뭔가 눈치, 분위기 이런 걸 적당히 봐가면서 이런 다섯 가지 S를 잘 이용한다면은 상대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좋은 인사를 하는 법. 좋은 인사는 먼저 크게 분명히 하는 게 포인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보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스침이 몇 번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건넬 수 있다. 강연회, 학회, 워크숍, 파티 등 잘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장소에 가보면 사람들 근처를 계속 서성거리며 제발 말을 걸어달라고 애처롭게 신호를 보내고 있거나 아무도 없는 외딴 자리에 덩그러니 서 있는
이들을 종종 목격한다. 그래서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 잡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딱히 할 말이 없는데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어색하다면서 꺼린다.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하지만 걱정을 접어둬라. 큰 행사나 모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옆에 서서 음료수만 마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침묵을 어색해하지 말고 음료나 술을 즐기며 여유있게 서 있으면 된다. 그래도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복잡한 카페에서 합석을 하듯 잠깐 그 사람의 옆자리를 빌렸다고 생각하면 한층 마음이 편할 것이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면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올 테니 느긋하게 기다리도록 하자.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듯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가질 사람은 없다. 일단은 좋은 인상을 남기어 어떤 식으로든 상대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되게 말은 되게 쉬운데 좋은 인사는 먼저 크게 분명히 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했는데 명절 때가 저는 많이 생각나거든요. 뭐 추석이나 설날 때 이제 친척들이 많이 이제 오잖아요. 이 인사 타이밍 잡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나는 분명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우드 어른이시죠? 그 어른분들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90%입니다. 진짜 제가 인사를 하면 다 안 받아주고 인사하는지 모르는 거죠. 잘. 이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참 인사를 언제 해야 될지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사 목소리를 크게 하면은 다 들리니까 뭐 이제 못 듣고 지나갈 일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또 크게 하는 것도 약간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제 언제 인사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이거 참 고민이에요. 저는 명절 때마다 이거 사실 좀 고민하긴 했어요. 진짜.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좋은 인사라는 거 크게 먼저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크게 먼저 분명하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인사를 이제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은 먼저 하시고 크게 하시고 분명하게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셔서 하시면은 그래도 인사는 큰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아, 그 인사 타이밍 잡기 너무 진짜 지금도 사실 어렵긴 해요. 이게 참 인사를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너무 먼저 해도 잘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또 기다렸다 늦게 하자니 그것도 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페이지 85쪽입니다. 네 플러스 한 문장 대답법이면 실패가 없다. 말주변이 없어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썰렁해진다는 이들에게 내가 꼭 권하는 필살 화법은 네 플러스 한 문장 대답법이다. 아주 간단하다. 네, 응 같은 단답형 대답 뒤에 긍정적인 내용을 한 문장 더해서 대답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비교해보자. 1. 상대.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요. 대답. 네. 상대.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요. 2. 네. 정말 잘 됐네요. 2. 상대 설명은 이 정도면 될까요? 1. 나. 1. 네. 상대. 설명은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잘 이해했어요. 3. 상대, 제 고향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상대, 제 고향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정말 부러워요. 사실 대답 내용은 앞이나 뒤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1의 대답과 2의 대답이 주는 느낌은 천양지차다. 당연히 2의 대답에 말을 이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 네 플러스 한 문장 대답법의 가장 큰 장점은 대화가 뚝 끊기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사람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할 때는 보통 이것저것 설명이 붙어 말이 길어진다. 하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다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표현이 위주가 되고 대화 자체가 긍정적으로 굴러간다. 또한 실언이나 뜬금없는 대답을 피하게 된다는 보너스도 있다. 앞의 예를 다시 살펴보자.
상대가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내 애쓰신 보람이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다면 상대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라고 화답할 것이다. 즉, 내 다음에 이어질 문장으로 상대가 기뻐할 만한 내용이나 말하고 싶은 소재를 선택할수록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일부러 네 그게 바로 뭐뭐인 거죠? 네 뭐뭐뭐라는 게 정말인가요? 하고 되물어서 상대의 뇌를 이끌어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네, 여기서 진짜 저는 이 책에서 이거 하나 건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굉장히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답할 때 네 플러스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톡 같은 걸로 해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대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뭐 네 라고 말하고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정말 잘 됐네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의미는 사실상 똑같아요. 의미는 다른 게 없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정말 잘 됐네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라고 짧게 대답을 하면은 이 사람이 말을 빨리 끊고 싶어 하구나. 이 사람이 나와 대화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 무슨 바쁜 일이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나도 대화를 더 하고 싶어도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요. 네, 정말 잘 됐네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나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뭐 톡을 해보든 뭔가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설명은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이거랑 설명은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잘 이해했어요. 이거랑 정말 완전 다르지 않나요? 설명은 이 정도면 될까요? 근데 네 라고 하면은 그냥 말을 그냥 끊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설명해주지 마라. 뭐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네, 잘 이해했어요 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더 하나라도 알려주시고 뭐 하나 더 설명해주고 싶고 뭐 더 구체적으로 말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구가 이제 든단 말이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제 고향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이거랑 제 고향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정말 부러워요 라는 너무 다르죠. 네, 제 고향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그냥 네 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얘가 진짜 고향이 귀엽다는 건지 고향이 안 귀여운데 귀엽다고 해주는 건지 나랑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건지 나랑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건지 이게 참 어렵다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별로 고향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뉘앙스가 아주 듬뿍 묻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런 사실 그냥 부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냥 네 정말 부러워요 라고 형식적으로라도 말을 해주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정말 고양이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내 대화에 집중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라는 인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플러스 한 문장, 네 플러스 한 문장인데 그 한 문장은 긍정적인, 부정이면 안 돼요. 네 플러스 긍정적인 한 문장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로 긍정적인 표현이 위주가 되고 대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또 뭐 실언이나 뜬금없는 대답을 피하게 된다는 보너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적용하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플러스 긍정적인 한 문장. 네 플러스 긍정적인 한 문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뭐 네, 응 하지 말고 네에다가 정말 부러워 뭐 응 정말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것들 하나씩 붙여보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약간 되묻는 방법도 있어요. 네, 뭐뭐라는 게 정말인가요? 라고 되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를 이제 이끌어내는 뭐 방법도 있다 라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 너무 이제 많아서 헷갈리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 책을 한 권 읽고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이제 실천해보자 그거예요. 모든 대답에 카톡이든 실제 대화든 모든 대답에
네 플러스 한 문장으로 네 플러스 한 문장으로 답변을 해보자. 그럼 상대방은 훨씬 더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 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와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이 애써 말 걸지 않아도 대화가 끊기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이 이제 달린 건데, 결국 화법에 대한 책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상대방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읽으면 좋은 책인 거죠. 그래서 페이지 수가 200쪽밖에 안 돼서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또 일본인이 쓴 자기계발서라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뭔가 간략하게 핵심만 딱딱 담아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을 때는 내 삶에 어떻게 바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이거 한 가지만 이제 고민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넷플러스 대화법, 넷플러스 긍정적 한 문장을 덧붙여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책을 한번 읽으시고 한 가지씩만 바꾸시면은 아마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꿈꾸는 자본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